동작이라고 춤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동작은 단 한 개도 사실 없습니다. 배우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연출님과의 많은 이야기 또 음악 감독님과의 또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배우들의 연기가 해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최선의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중점을 두었고요. 저희는 연습실에 지금과 같은 그 구도를 그대로 재현해서 저희가 이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면서 각자 그 키와 성향과 또 드라마의 어떤 그 해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무대 쪽으로 많이 그 시선이 많이 가잖아요. 여기 보면은 무대가 하나가 아니라 메인 무대, 바, 또 테이블, 단무대까지 저희가 쓰는 무대가 거의 한 4개 정도 되는 느낌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무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배우들이 동참해주고 같이 연구해주고 또 이 무대 위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배우들이 적극적으로 트레이닝을 또 같이 해주셔서 제가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고요. 그리고 또 연출님이 저하고의 생각이 바라보는 곳이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은 사실 없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우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를 만나면서 저는 춤을 잘 못 춰서요 라고 항상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춤 안 출 거예요 하면서 항상 답을 하곤 했답니다. 그래서 배우들하고 춤으로 대화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연기를 배우는 느낌으로 또 공부하면서 또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이 머더발라드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배우들의 어떤 그 마음과 또 열정과 뜨거움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사실 이게 무슨 춤이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진짜 너무나 저한테는 감정적인 사치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오히려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느껴지고 표현하도록 노력했습니다.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